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두산 베어스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4위를 확정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홈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롯데와의 경기에서 박빙 승부 끝에 4-3으로 또 힘겨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73승 68패 2무를 거두면서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4위를 이제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이승엽 감독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힘겹게 4위를 어쨌든 확정을 하게 됐는데 올 시즌 두산의 야구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유현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가을야구 갔죠. 올해도 올라갔고. 올해도 갔죠. 나 두 번 다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력이 올라갈 전력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었죠. 근데 네. 뭐 잘했구만. 근데 이승엽 감독 욕하는 게 제일 좀 의아하더라고요. 지금 네. 왕조가 끝났어요. 그렇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확 네. 바뀌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근데 지금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팀이고. 그렇죠. 티가 안 나게 해서 그렇지 세대 교체 하고 있는 팀이에요. 두산이. 김지호 선수도 내려가고 있고 뭐 김재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세대 교체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팀인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포스트시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승엽 감독 요즘에 이제 막 유튜브에 AI 노래 막 이제 합성해가지고 다 인간 악기가 되신 거 저도 이제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이 두산 베어스가 가을 야구의 경쟁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하다는 얘기는 또 아니었었고 확실한 전력이라는 얘기는 또 아니었었지만 2년 연속 어쨌든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 짓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이 외국인 투수 잔혹사 요거 올 시즌에 두산이 너무 고생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알칸타라 선수도 그랬고 뭐 브랜든 선수도 그랬고 뭐 대체 외국인으로 또 영입했었던 아니면 임시 외국인으로 썼었던 선수들도 다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긴 했었거든요. 그 예전에 왕조 시절에 그 투수력 그 멤버 한 30년에서 5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멤버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두산 그 프론트가 10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뭐 김재환 선수로 김재우 선수 그 무명 시절 무명 시절이기보다는 주전이 비주전 시간이 한 10년 됐던 선수들 오재훈 선수들 그렇죠. 고영민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시간을 두고 올라오고 외국인 선수 맞춰주고 장원준 선수 합류시키고 이렇게 정말 30년, 50년 만에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왕조. 예,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네.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세대 교체를 조용히 세뚝해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두산이. 그렇죠, 네 사실. 조용히 하면서 저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올 시즌에 이 조수행 선수를 또 제대로 발굴을 해서 50도루 이상 또 이제 도루 왕까지도 차지를 하게 됐는데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웨인 투수들 실패했고 이 오재원 선수 약물 여파로 5명, 10명의 선수를 또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에 비해서 사이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 이승엽 감독을 또 비판할 때 주로 하시는 얘기는 또 이제 불펜 또 이제 젊은 선수들 뭐 이병헌 선수라든지 아니면 김태균 선수가 또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시즌 전에는 김태균 선수 뭐 연투 뭐 이거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1군 데뷔하면은 한 40이닝 정도에서 관리해 주겠다. 요런 인터뷰들까지도 이제 재발굴이 되면서 아 이제 그래도 자기 목숨줄 걸리니까 또 그렇지 않은가 보지. 요런 의견들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 네. 뭐 잘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ABS 때문에 조금 또 헤맬 수도 있고 그렇죠. 외국인 투수가. 또 한 가지 보면은 지금 그 요즘 선수들이 오버워크 안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관리를 해요. 그리고 투수 코치가 괜히 있는 건 아니고 네. 조절을 하거든요. 던질 수 있다니까 던지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던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40이닝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이거 또 옛날 얘기한다고 또 뭐라 그러는데 옛날 얘기 재밌습니다. 뭐 40이닝 정해 놓고 치지 않아요. 아직 던질 수 있나? 아니면 어깨 상태 괜찮나? 그럼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정말 아끼다 똥 된다고 네네. 아끼고 아끼다가 못 올라가면 또 못 올라갔다고 뭐라 할 거고. 던질만 하니까 던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혹사다 아니다 하는데 혹사를 선수들이 안 해요. 네. 나 안 좋다 그러면 빠진다고요. 근데 던질만 하고 괜찮으니까 지금 던지는 거니까
놔둬보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이크라님, 외국인 투수가 그 모양인데 4위면 엄청 잘한 거 아닌가요? 삼성 같은 외국인이 있었다면 뭐 2위도 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의견들도 또 있고, 아, 두산 왕조 요거는, 아, 뭐 의견이 뭐 갈리긴 갈리겠지만,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코치 감독이 던지라는데 못 던진다고 해요. 아, 요즘에는 또 그렇고. 네, 합니다. 그 더그아웃에 들어가 보면요,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 아유 안 좋아요 다 얘기해요. 그리고 경기 전에 다 체크합니다. 해서 나 좀 안 좋다 그러면 배제시켜요. 괜찮다고 던지고 싶다 그러니까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저 방송국에 있을 때도 뭔 PD 한 명이 와갖고, 아, 지금 여기 저기 그 불펜이 지금 혹사돼서 지금 뭐 붕괴됐다 뭐 어쩌고 하는데 5월이었거든. 네. 5월인데? 내려서 불펜 투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네. 아, 지금 혹사돼서. 아, 던지고 싶은데요? 모른다고요. 밖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래. 던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김성근 감독님 시절, 이제 한화 때죠. 한화 때 이제 그 시절을 또 지나면서 이 젊은 투수 혹은 이제 불펜 투수 혹사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또 이제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병헌 선수라든지 아니면 김태견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는 이제 워낙 또 어린 선수들, 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또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올해 너무 막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연투도 너무 잦은 거 아니냐, 뭐 포인, 아, 4아웃 세이브, 뭐 5아웃 세이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두 선수들이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갈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못 던지는 거는 내년에 저 뭐야 그 WBC나 이런 걸로 해서 네. 또 컨디션을 한번 다시 올렸다가 또 시즌 준비하고 이런 때 네. 안 좋아지는 거고요.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네. 멕시칸 리그나 네. 이쪽에서 또 던져요. 또 던지더라고요. 그죠? 1년 내내 선발 던지고 또 거기 가서 던지고 또 어디 가서 던지고 그러고 다시 또 와요. 그러니까 휴식이 없이 던지다 보니까 작년에 좋았는데 작년에 너무 혹사했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사는 딴 데 가서 했는데. 혹사는 딴 데 가서 했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겨울에도 어쨌든 곽빈 선수, 이병헌 선수, 김태균 선수는 프리미어 1, 2 이 대표팀에도 또 참가할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 몸 컨디션 관리 또 잘 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님께서 네이버에 이런 얘기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투수 아끼고 순위 내려가도 비판할 거면서 두산 전력의 작년 올해 순위를 보면 이승엽은 명장 아닌가? 이게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이게 그 두산 팬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내부에서 팬으로서 보는 그 감독과 외부에서 타 팀 팬 여러분들께서 보는 두산 그것과는 좀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가장 큰 팀이 이제 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요거 보시고 왜 이제 이승엽 감독이 비판을 받는 것인지도 많이 많이 또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의견 드리죠. 순위가 네, 난 두산이 3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4위가 아닌데 4위를 하면 명장인 거예요. 우승 전력 갖고 우승한 건 명장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지금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10개 구단 팬 여러분들 다 이제 같이 모아서 채팅창 하시고 채팅하시고 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4등이면 만족해야죠. 막 이런 의견들도 또 있기는 한데 이 4등을 하더라도 또 이제 높은 순위에 있더라도 그 팀 나름대로의 또 이 고민과 고충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항상 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산이 5위를 다투는 KT 혹은 이제 SSG와 10월 2일이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또 벌이게 되는데요. 두산이 이기면 바로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5위 팀이 이긴다면 10월 3일에도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까지 또 치르게 되는데 두산 입장에서는 좀 어느 팀이 편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둘 다 어렵긴 하겠지만 KT와 SSG 올라운드 가정을 했을 때 글쎄요. 뭐 종합 전적 봐야 되겠죠? 뭐 상대 전적을 봐야죠. 아무래도 이런 단기전에서는 상대 전적 좀 좋았던 기억이 있는 팀이 편하긴 해요. 아, 아무래도 네, 타선으로 봤을 때도 상대 타율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 보게 돼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팀 전력보다는 우리가 한 시즌 내내 이 팀을 상대로 어떻게 승부를 냈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수단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1년간의 기억이죠. 아하. 기억이 좋아야 되는 거고 나는 한국 시리즈보다는 저기 KT하고 SSG 두 경기가 제일 재밌을 거예요. 아, 그럼 맞습니다. 이 두 경기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주요 이닝 일단 두산이 1회 초였죠. 김주환 선수, 양석환 선수의 연속 적시타 그리고 강승호 선수 땅볼 묶어서 3득점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6회 초에
5회도 허경민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4-0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9회 때 위기도 있었죠. 이 김태견 선수가 볼넷 두 개를 또 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위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요즘 좀 제구도 흔들리고 또 이제 구속이나 아니면 구위도 좀 떨어진 게 보인다라는 이제 댓글들도 있었는데 전준우 선수에게 또 좌전 적시타 맞으면서 4-3 턱밑까지 또 쫓기게 됐습니다. 1사 말루 역전 위기에서 하지만 이 위기 이겨내고 김태견 선수가 강승호 선수 3진 5선진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또 끝내줬는데 이게 김태견 선수에게 이 데뷔 시즌이잖아요. 신인 시즌에 이렇게 마무리 투수로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님. 오승환 선수가 그랬어요. 오승환 선수가 이제 처음에 불펜 나왔을 때는 하다가 어느샌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 올라가니까 더 치기 어려웠고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은 네. 이 세상 누구 어떤 투수라도 다 구위 떨어져요. 하긴 지금 이제 10월 앞두고 있는데 다 힘들죠. 다 힘들고 맞네. 어깨 때문이 아니라 네. 몸 밸런스가 깨질 때도 있고 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더워서 그럴 때도 있어요. 네, 하긴 하긴 그러네. 지금 이제 9월 말인데 이제 구위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유현진 선수도 4월보다는 10월에 구위 조금 떨어졌고 그렇죠. 다 그래요. 네, 모든 투수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위원님께서 네.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곽빈 선수 6이닝 동안 4피안타 7삼진 그리고 무실점으로 역투를 펼쳐주면서 시즌 15승 달성했습니다. 원태인 선수와 다승 공동 1위로 또 올라설 수 있게 됐는데요. 만약에 곽빈 선수가 다승왕에 오르게 된다면 베어스 국내 선수로는 1982년 박철순 선수 이후에 무려 42년 만에 베어스 국내 다승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두산 베어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투수, 쟁쟁한 투수들이 또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 다승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선수들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외국인 선수들 잘 뽑아왔죠. 네,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여기서 적응 잘했고 그 이상이 없었죠. 그 이상이 없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곽빈 선수 마지막 등판, 이 원태인 선수의 마지막 등판 결과에 따라서 이 다승원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갈리게 될 텐데. 어쨌든 곽빈 선수도 올 시즌 한 시즌 내내 또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에이스로서의 역할, 토종 에이스로서의 역할 정말 정말 잘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